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짬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뽕제TV CP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짬뽕 맛집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제주 서귀포 몰질 식육식당입니다. 오랜 웨이팅을 마치고 가게에 입장을 했습니다. 양파, 단무지, 춘장과 깍두기가 준비됩니다. 향긋한 짬뽕 향을 뿜어내며 등장한 짬뽕 8,000원. 비주얼이 독특합니다. 짬뽕 같기도 하고 찌개 같기도 한 비주얼에 맛이 엄청 궁금해졌습니다. 첫 한 숟가락으로 맛을 확인해봅니다. 짬뽕이라기보다는 찌개 느낌이 강한 짬뽕입니다. 오랜 웨이팅을 보상받고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 국물 세례를 뽑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면을 확인합니다. 부들부들 정말 부드러운 면에 단간한 짬뽕 국물이 잘 배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표고버섯, 양배추, 양파, 대파, 당근, 부추 등으로 구성된 고기짬뽕. 제주 서귀포에서 만난 몰질 식육식당 짬뽕. 제 점수는요, 풍성하게 들어있는 두툼이 썰린 돼지고기가 참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면과 함께 씹어먹는 돼지고기도 훌륭합니다. 그냥 면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기존 중식당에서 맛볼 수 없었던 개성있는 짬뽕. 참 기분좋게 짬뽕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서귀포 짬뽕 맛집 몰질 식육식당 짬뽕 이야기였습니다. 제주에 오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느꼈던 강렬했던 감동 한번 느껴보시는 거 아주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우왕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